원석 그릴스입니다. 한국 국제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에서 살아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될 국제고등학교는 올바른 생존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남을 수 없는 곳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탈출 기술이 없다면 단 하루도 제 시간에 등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등교당한 학생의 입장이 되어 제 모든 탈출 기술을 선보이고 제 시간에 합류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전국에 걸쳐 수천 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국제고등학교는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약 40분간 떨어져 있는 오지입니다. 4월에도 눈이 오고 여름에도 에어컨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청심은 그 일교차를 버티지 못한 자들에게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매우 위험한 곳이죠. 매년 들어오는 수임생 중 이곳을 제대로 조합하는 학생은 채 100명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그 신입생의 입장이 되어서 이곳을 탈출해보려 합니다. 자, 제가 있는 곳은 기숙사방입니다. 이곳은 잠시 동안 쉴 수 있는 쉘터가 될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머물렀다가는 구급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기숙사에는 여기 있는 이 침대가 있어서 극심한 스물대게 시달려 시험 점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 아무 보호 장비 없이도 높이 50cm의 상공에서 딱딱한 기숙사 바닥 위로 착지해야 합니다. 몸에 지는 건 오직 노트북과 스마트폰이며 카메라맨과 스턴트맨이 함께 동행할 겁니다. 자, 그만 우리 한번 내려가 보죠. 침대에서 떨어졌던 건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그때는 발목을 접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성공했으니 다행히 안도가 되네요. 자, 이제 출발해 봅시다. 위험한 곳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방향감각입니다. 이 기숙사 주변은 사방이 모두 다 비슷하게 생겨서 동서남북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방향을 빨리 정하지 못하면 정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 방법을 한번 해결해보죠.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채 위치조차 모르는 곳에 남겨졌을 때 주변 환경은 때때로 많은 것을 알려주죠. 마침 시간이 됐으니 제가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음악이 나온다는 것은 기숙사를 빠져나갈 시간이 약 4분 정도 남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 이 음악이 끝난 뒤에 기숙사를 빠져나가고 했던 학생이 있는데 아무도 그 학생을 다음날에 본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자, 학생입니다. 여기 있는 이 교복 그리고 맥없는 걸음걸이를 보면은 이 사람이 꼭 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두 한번 같이 따라와 보죠. 뛰어가는 학생들의 흐름에 몸을 맡겨 이동합시다. 가끔씩 급하게 나오는 학생들이 문을 벌컥 열어 닫힐 수도 있으니 항상 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 딱딱한 벽에 부딪혔다간 골절상을 당하겠군요. 조심히 걸어가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기숙사에 시간에 맞춰 탈출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모두 다 이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같이 따라가 보죠. 하지만 문을 열고 학교로 들어가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유리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 문은 잘못했다간 깨질 위험이 있어요. 그랬다간 부모님을 소환하고 유리컵을 변상해야 하니 더 안전한 루트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학교로 갈 수 있는 길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검유처럼 이어진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가거나 혹은 이 절벽을 넘어서 운동장을 가질러 학교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아스팔트 길에는 인간의 몸집 10배가 넘는 위험한 자동차들이 보통 출몰하니까 저는 이 절벽을 타고 가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기술은 정말 위험합니다. 언제나 주위 환경을 살피고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이 기술을 써야죠. 자, 이 높이 좀 보세요. 이 높이에서 잘못 떨어졌다간 척추가 부러져 절대 테트리스 할 수 없을 수도 몰라요. 정말 이곳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어요. 이곳은 황량한 곳이기도 하지만 최대의 문제는 바로 물입니다.
학교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물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은 밥을 먹지 않고서는 3주까지 버틸 수 있지만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3일도 버티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광활한 운동장에서는 방위호 지표가 될 만한 물건이 전혀 없습니다. 자, 쫓을게요. 따라가죠. 오지를 여행하는 탐험가에게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는 언제나 고마운 존재죠. 아마존이나 사하라 사막 같은 위험한 곳에 갈 때는 언제나 노트북과 스마트폰 그리고 충전기를 들고 다녀야 합니다. 학교 건물의 입구인 중앙 현관에 들어서자 마치 다른 장소에 온 것처럼 풍경이 변합니다. 찾았어. 정수기입니다. 조심하세요. 인간의 신체는 물이 70%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언제나 평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제가 찾던 겁니다. 정수기라고 하죠. 정수기는 보통 남자 화장실 옆에 있는데 그 이유는 물을 배출한 생기 다시 섭취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누르면은 맑고 깨끗한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절대 이 물을 입을 대고 마시면 안 됩니다. 입을 대고 마시면은 미나마트병이나 에이즈 같은 궁투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종이컵을 이용해야 됩니다. 종이컵은 이물질을 걸러내는 천연필터 역할을 해줍니다. 먼저 물을 받은 다음 종이컵을 짜내서 물을 마십니다. 종이컵은 섬유질이 인체에 유해한 덩어리들을 걸러내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죠. 참 개운하죠? 학교는 위험한 곳이지만 항상 구원의 손길을 뻗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계단은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안전한 난간을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여러 번 난간을 타봤지만 이렇게 미끄럽고 힘든 난간은 처음입니다. 정말 수업 듣기 치기 전에 빨리 교실 위로 올라가야 되므로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은 길고 빨리 찾아들며 쉬는 시간이 지나가는 건 빠릅니다. 자, 30분 채 수업이 시작될 거예요. 저희는 쉘터를 지으러 어서 들어가죠. 쉘터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기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곳은 교실의 사각지대하고 불리는 곳으로서 그 안에서 가장 멉니다. 자, 저는 이곳에 정착하겠습니다. 청심에서는 수면을 얕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6시간밖에 취침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신력으로 버티는 것은 생존에 있어 큰 허점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나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때 여기 있는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저는 이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반려형이 가장 큰 맥북을 준비했습니다. 책상에 누워 노트북 열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스크린을 덮고 있으면 3시간 동안 안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진이 나서 천장이 무너져도 노트북의 본체가 머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쉘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잘 시간이에요. 계단 올라오느라 체력 소모가 많았던 탓에 이제 잘 생각만 간절해지군요. 다음 시간에도 할 일이 많은데 억지라도 잠을 자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굿나잇. 끝날 것 같지 않던 공포 수업 시간이 지나고 어느덧 쉬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40분 정도밖에 자지 못했어요. 멋진 휴식은 아니었지만 실적인 공포는 제 배에 있었던 거죠. 자, 쉬는 시간도 됐으니 이제 먹을 걸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에 매점을 가는 것은 자사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자판기에 가더라도 10분 안에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식량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좋다, 바깥으로 가보죠. 자, 다소 비위생적일 수도 있어도 여기 이 땅속에 서식하는 것들이 가끔 가장 소중한 단백질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풀이나 이 땅속에 있는 것들이 찾았어요. 카메라맨 빨리 좀 와보세요.
자, 여기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정말 군침을 돌게 하는군요. 원꿈투리입니다. 주로 땅에서 서식하는 녀석들이죠. 정말 신선한 충격이에요. 이렇게 맛있는 지렁이는 처음이군요. 아, 카메라맨, 여기 하나. 자, 이런 지렁이들은 좋은 단백질 공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교실로 들어가 보죠.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퇴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수업으로 인해 지친 심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기숙사에서 편한 숙면을 취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주퇴증을 얻는다는 것은 한눈에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듭니다. 꾀병을 부리며 기숙사에서 게임을 하는 학생들 덕분에 교사들의 경계가 좀 더 심해졌죠. 요! 자, 설명이 충분했던 것 같군요. 자, 이제 빨리 가보죠. 생존을 위해선 가장 먼저 교복을 확보해야 합니다. 교복은 학교에서 보호색과도 같습니다. 교무실에서 교복을 입고 들어서면 교사들은 경계를 풀기 때문에 주퇴증을 받기 위한 최선의 상태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 카메라맨 빨리요, 어서요. 자, 제 상해감 이쪽 이빨 포착됐어요. 자, 저기 물 먹는 놈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줍니다. 자, 우선 숨죠. 자, 반항을 안 한 것 뿐이 죽은 것 같아요. 자, 이제 가죽을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저항이 있었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사냥이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 가죽을 한번 입어보죠. 아, 조금 작긴 하지만 이 정도면 매우 성공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 누구에게도 의심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자, 이제 한번 가보죠. 주퇴증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대담함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사에게 가서 사유를 밝혀 주퇴증을 얻어내는 여유를 보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기다리세요. 여기서 자칫하다가 GPA를 잃을 수 있으니 저 혼자 가겠습니다. 아, 왜 주퇴증이 필요한데? 아, 안 돼! 가! 빨리 가! 빨리 가! 안 돼! 안 돼! 어, 가! 위장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오! 카메라맨 이것 보세요! 자, 남들이 놓고 간 주퇴증입니다.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서 이 주퇴증을 제 걸로 만드는 겁니다. 자, 자연은 가끔 이렇게 소중한 선물을 주기도 하죠. 자, 이제 기숙사로 한번 가볼까요?